기독 NGO 단체들이 올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독 NGO 단체들의 한 해 사역과 2020년 비전을 알아봅니다. 필리핀에서 한식으로 한국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유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공유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처치 스페이스의 공유 교회 사역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33회 총회 6차 실행부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20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9회기 임원 상임특별위원장 임명식과 사업계획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